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의 주인공을 노현상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야, 아니 신인 연기상을 받으셨어요.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? 저 예상을 못 정말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들 선배님들이랑 같이 고민이 돼가지고 아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얼떨떨했습니다. 제가 너무 직구게 첫 질문을 드렸는데 표정에서 나야 진짜 나야 이런 느낌이 오롯이 묻어나는데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? 아니요. 하세요. 얼마든지 다 하세요. 제가 가족 얘기를 빼고 노현서님 하고 싶은 거 다 해. 하세요. 저희 가족 엄마, 아빠, 언니, 동생, 우리 강아지 카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아까 얘기 못해서 피아는 평소에 많이 못하지만 정말 아끼고요. 네, 사랑합니다. 여기 오시면 약간 긴장의 한복을 풀리셔가지고 이제 반려견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참 많죠. 노현서님께서 반려견까지 있지 않고 챙기셨습니다. 아, 약간 긴장이 좀 풀리세요. 그러니까 이제 덥네요. 자, 아까는 추우셨잖아요. 그래서 카페 살 때는. 아까는 추운 게 아니라 그냥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이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상이 참 묵직한 느낌인데 오늘 노윤서 감독에게 백상은 어떤 의미일지부터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. 일단 불러주신 것만 너무 큰 영광이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생소이 아니라 생일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을 또 큰 상을 주셔서 값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한 따름인 것 같습니다. 백상은 너무 이미 제일 큰 시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하자마자 특히 지난해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타스카님께서 진짜 열일을 하셨는데 그 열일 속에서도 어쩜 그렇게 다 그 모든 맡은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내셨을까 너무 감탄스러웠거든요. 연기를 풀어가실 때 어떤 생각, 어떤 감정을 풀어가실지 궁금하세요. 불러서 찍을 때는 정말 저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그 전에 리딩도 정말 많이 하고 해서 그랬고 또 인터스캔들에서도 선배님들이나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가족같이 정말 찍었기 때문에 주변 현장 환경이 너무 편하고 챙겨주시다 보니까 제가 오롯이 그 캐릭터로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그 선배들의 자랑 부분을 맡고 되었습니다.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같이 좀 들어볼게요. 10년 뒤에 노윤서 배우는 어떤 배우로 후배들에게 비춰주고 싶은지 시청자들에게 비춰주고 싶은지가 궁금하시네요. 지금의 꿈이라고 사실 어떻게 비춰지는지 제가 의도할 수는 없겠지만 각 동료 배우들한테나 후배들한테는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나 동료가 되고 싶고 관객들한테는 좀 믿음이 가는 배우이고 싶습니다.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, 이게 글자 한 글자 꾹꾹 담아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데 그런 대화도 멋지게 해내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주님의 행복을 지켜보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오늘 밤 어떻게 보내실 건지 계획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. 우리 선배 한참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조심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